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체육 선생님 강희연입니다. 되게 의심스러웠구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한다. 근데 약간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시험 시작이야, 시험. 시험 싫어. 아이고. 너무 떨리겠다. 바로 대형을 잡을까요? 어, 좋아요. 어, 진짜 긴장되겠다. 아, 진짜 열심히 해야지. 후배들이니까 더 완벽하게 보여주네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틀릴까 봐. 그 어떤 무대보다도. 이야. 거의 진짜 경연 무대급이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오랜만이어서. 주연이 더 들어도 되겠다. 아, 어떻게 떨려. 이러니까 저 죽을 것 같아. 몸이 긴장돼. 왜 이렇게 떨리냐. 그거요. 자빠지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쌤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당진 가서 공연 한번 하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진짜 내가 성공해서 학교 가서 내가 진짜 자랑스럽게 무대 한번 하는 거 솔직히 너네 생각해본 적 있지 않아? 네. 자기 학교 가가지고. 네, 그치. 근데 지금 그게 현실이 됐잖아?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리지? 꿈이 오늘. 현실이 됐어. 와. 많이 떨었겠다. 진짜 얘기 들려. 진짜 떨려. 아, 진짜 떨려. 아, 무서워요. 아, 쌤 가만히 있어요. 제가 더 떨린다. 우리가 긴장된다. 아우. 왜 이렇게 떨리지? 긴장된다. 준이야, 양손을 살펴준다고? 1학년 1반부터, 빨간색 1반부터. 3반. 자, 빨리 사진 카메라 좋아. 귀여워. 맞아. 교육적 카메라지만. 아, 너무 좋아. 야, 재밌다. 재밌다. 자, 이게 몇 반이야? 3반이요. 자, 3반. 3반 전체 3.2점. 잘해주세요. 앉아. 아, 우리 체육 선생님이 고생 많이 하셨네요.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우와. 빨리 앉아. 좀 엄청 많네요. 제일 늦게 앉는 사람 태학이야. 자, 잘 들어. 자, 오늘 자 카메라가 지금 많이 있죠? 나를 찍으러 왔어요. 내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원빈! 원빈 손 들어, 원빈! 원빈 손 들어, 원빈! 아, 3.5점. 아, 너희들이 원빈 아저씨를 알아? 여기 그 이제 곳이잖아. 너희들 태어나기 완전. 귀여운데? 아니, 나 진짜 떨려서 리액션 못하겠어? 뭐라고요? 야, 그래도 엄청 착하다. 오늘 시험 끝났는데 안 가고 승질 안 내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을 텐데. 남아있으니까 천만다행이다. 근데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고. 오늘 우리가 2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못 만났고 1학년 학생들은 입학식도 못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1학년 입학 축하한다고 박수 좀 쳐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대선 떨리니까 나. 아, 진짜 긴장되겠다. 아, 나 진짜 학교 오랜만이야, 말이야. 오늘 체육대회 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전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혼자 심판을 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심판을 볼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아이들 지금 다 속여놨거든. 이따 내가 소개를 할 때. 연기자급인데요, 연기자급.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고. 예, 그렇게 해주세요. 나 수업 때보다 떨려. 저 진짜요. 와, 진짜 떨려. 선생님이 소개해서 여러분 인사로 나올 거예요. 네, 알겠죠?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기대가 1도 없네. 한번 선생님 모셔볼까요? 떨지 마, 떨지 마. 예, 선생님 나오세요. 우리가 됐다, 우리가. 예, 선생님 나오세요. 예. 지금 학생들은 진짜 1도 모르네. 안녕하세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자, 여러분. 말씀 잘 못하시네. 오늘부터 체육 수업을 함께 맡게 될 강희연이라고 합니다.
대충 환호는 하는 거야, 대충.